샬롬 바라크 열왕기상 8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.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소서.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.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. 그러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. 아멘.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저를 도와주소서.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, 저의 마음을 압니다. 때로는 저도 저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. 하오니 주님,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죄악을 두렵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바라크.